초급자를 위한 기본기. 이번 시간은 툴바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툴바 같은 경우는 스크립트를 설치하거나 그랬을 때 해당 스크립트를 툴바 형태로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쉽게 찾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미 메인 툴바도 있고 3D Max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들을 주로 툴바로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죠. 툴바로 만들 때는 텍스트도 있고 아이콘이 있는 것들은 아이콘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매크로 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 확장자가 MCR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기본 스크립트 MS라고 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작업에 필요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사용할 수 있고, 보통 툴바로 사용하는 건 자동으로 계속 실행되고 있는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보통은 스타트업에 들어가는 그런 스크립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에 넣고 사용하는 뭐 로컬 베베일이나 여러 가지 스크립트가 있죠. 그런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데,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메모장을 이용해서 열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스크립트를 만들게 되면 보통 이렇게 카테고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를 보게 되면 이름이 보이는데 이 카테고리를 찾아서 해당 스크립트를 툴바에 적용할 수 있게 돼요. 다른 스크립트를 보게 되면 로컬 베벨 같은 경우도 카테고리가 보보스 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카테고리를 찾아서 툴바에 적용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카테고리가 어디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툴바를 만들어 볼까요? 커스터마이즈 메뉴에서 커스터마이즈 유저 인터페이스를 실행합니다. 여기서는 툴바로 이동하고 새로운 툴바를 만들어야겠죠. 나만의 툴바. New라는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으로 만들어줍니다. 만들게 되면 굉장히 작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찾으셔야 돼요. 가운데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색깔이 비슷하니까 오른쪽으로 꺼내놓고, 이번에는 스크립트로 설치되어 있는 카테고리에서 제가 만든 스크립트 이런 것들도 있으면 이렇게 꺼내놓고 사용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단축키를 지정했을 경우는 굳이 꺼낼 필요는 없죠.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꺼내놓고 드래그로 이렇게 연결해줍니다. 그럼 텍스트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이콘을 만들었다면 아이콘이 나오게 되죠. 지울 때는 딜리트로 지우시면 돼요. 또는 아까 봤던 것처럼 보보스 툴, 여기서 로컬 베벨을 드래그해 놓을 수 있죠. 기타 스크립트들도 여러분이 원하는 스크립트들을 설치했다면 카테고리를 확인한 다음에 그 카테고리에서 드래그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이콘이 있으면 아이콘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되고, 3D Max의 기본 기능 중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게 있잖아요. 이 메인 툴바에 없는 내가 많이 사용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드래그해서 나의 툴바에 추가해 놓고 사용할 수 있죠. 어레이 같은 경우도 숨어있기 때문에 이 어레이 같은 경우도 많이 사용한다면 이렇게 빼놓고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기타 명령들 중에 주로 사용하는 것만, 이 툴바를 만들었다고 많이 추가하는 것보다는 주로 사용하는 걸 하나씩 추가해서 사용하다가 또 자주 사용하는 게 있으면 그때 또 추가하는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사용 방법이니까, 불필요하다면 딜리트 버튼으로 삭제하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나만의 툴바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기본적인 거지만 계속 반복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사용하는 명령은 또는 스크립트는 이렇게 툴바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작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아요. 너무 많은 명령보다는 지금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단축키를 사용하지 않지만 단축키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버튼 형태로 만들어 놓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시면 툴바도 작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툴바도 만들어 보세요. 맥스 기본기 기도 실무 작업을 할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기본기가 탄탄하면 실무 작업도 빠르고 재미있게 할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엔 더 재미있는 기본기로 만나요.